룩, 홀, 뒤집기. 불판에 고개를 쫙 펴고 룩, 홀, 그리고 7초까지 세고 뒤집기를 두세 번을 반복합니다. 제 2장. 불꽃보다 빠르게 커팅한. 연갈색으로 변한 고기를 가위로 재빨리 자릅니다. 한 템포라도 늦으면 육즙은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요. 이걸 버려야 돼요. 마지막 제 3장. 다글다글다글다글다글다글. 힘들어라. 지금부터는 집게와 손이 하나가 돼서 손바닥에 땀날 정도로 마구 굴려줘야 돼요. 그 다음에 불판 가장자리로 하나씩 배열을 해서 그렇지. 서빙을 하면은 당신도 사랑받는 막내가 될 수 있다. 돼갈구이 참 쉽죠? 뭐 보편적으로 많이들 하는 굽기 기술이긴 하죠. 쫙 펴서 구운 다음에 그렇죠. 자르고 그다음에 계속 좀 몇 번 까부르기 예, 예 이렇게 적어도 근데 이 가이드를 따르면은요 조직이 좀 구울 줄 안다 그리고 뭐 그 전문가들의 어떤 가이드를 쭉 저희가 종합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만 골라놨기 때문에 요것만 명심을 하시면 어느 정도는 성공해요. 이 알려주신 방법이 너무 좋은데 단 하나 맹점은 7초는 너무 짧아요. 아 짧다. 7초는 저는 고기를 많이 뒤집는 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한 그래도 한 20초 정도는 20초는 타. 20초는 너무 길지 않나? 아니, 7초는 짧습니다. 저도 7초는 짧다고 생각했는데 몇 초? 짧아요. 몇 초가요? 저도 20초 생각했거든요. 20초? 네. 근데 불의 세기나 그런 거에 따라서 또 다르지 않을지. 그렇죠. 네, 그렇죠. 돼지고기 두께. 네, 두께도 그렇고. 양념의 정도. 이제 이 7초는 불판이 완전히 달궈지고 난 후 그렇죠. 뜨거뜨거워. 부터 해갖고 7초라고 그렇죠, 그렇죠. 생각하시면 딱 되는 것 같아요. 야, 지금 우리끼리만 얘기를 하는데 식당 이모가 이렇게 팔짱을 끊는 거예요. 10시부터 10시까지 일하셨는데. 아이고. 10 to 10? 네. 네. 제가 공개하겠습니다. 알려주시는 거예요? 예, 예. 전문가잖아요. 아, 처음에 고기를 불판 위에 꽉 차게 말고 딱 중간에 차게. 가세기 자리는 좀 남겨놓고 펴 놓습니다. 근데 고기 이제 딱 뒤집었을 때 카페 라떼 샷 추가한 그 색깔이 나와요. 오, 그 색깔 알 것 같아. 추가. 카페 라떼 일단 시키고 가야겠네. 그때 싹 뒤집어요. 그럼 그 뒤집은 그 밑에가 카페 라떼 원샷 추가한 그 색깔이 나와요. 그 다음에 네. 나옵니다. 357 법칙. 아하. 357은 뭐예요? 이제 불판이 달궈지기 시작했어요. 할 때 3초, 5초, 7초 만에 뒤집는 거죠. 진짜 7초? 네, 3초에 한 번? 예. 네, 그거를 한번 반복해서 해보세요. 이렇게 하다 보면 색깔이 카라멜 마키아토 색깔로 바뀝니다. 그때. 그러면 그 구운 걸, 오버쿡을 좋아한다 싶으면 다글다글. 다글다글다글 한 다음에. 가생이 자리로 이렇게 하면서 그때 마지막. 357. 스톱워치 챙기시고. 357이나 468이나 본인 취향대로. 네, 그렇죠.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. 맛있어요. 자기